길민석이 서브. 아, 이거 받았어요. 했는데 우중 선수가 잘 받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준성이 서브. 백핸드. 자, 이번엔 길민석. 그 기록이 지금 최연소 기록이에요. 네. 앞으로 미래가 주목되는 두 선수의 대결. 아, 오준성이 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길민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복식까지는 봐야 되고요. 살렸어요. 길민석 공격 시작. 성공합니다. 잘 막아야 됩니다. 김민석 서버. 아, 자, 백 싸움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 서로가 잘해서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3대 6. 와. 야. 그때 데미지가 또 누가 가져갈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아. 네트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네. 프로탁구 리그 코리아 리그 MG 세대 중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아, 네. 저... 자, 이번엔 백핸드였는데 오준성 3도 때려. 오준성의 서브. 와, 살아있는데요. 하여튼 포텐이 터지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예. 아마 저런 움직임 본인도 놀라지 않을까요? 예. 아, 그리고 소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자, 오준성이 완전히 부터 예. 갑니다. 자, 이번에 백핸드. 첫 포인트 길민석이었습니다. 이번에 길민석 서버. 자, 포인트 길민석. 받아내고 있는 오준성. 자, 결국 나갑니다. 어린 선수들이라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연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타구를 날렸습니다. 투올. 네트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따냈던 오준성 다시 포인트 잡았어요. 백핸드 성공합니다. 오준성도 몇 개를 버텨냅니까? 네. 대단합니다. 지금 두 선수가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준성의 포인트까지 가져갑니다. 5대4. 자, 백대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자, 그러나 여기서 저 기회가 안 오네요. 예. 4대7. 아, 나갔어요. 민석은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준성이 서브. 네트 밖으로 예. 나가는 한 게임도 먼저 따낸 오준성이 작전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가서는 5점입니다. 5대9. 네트 걸리는. 여기서 뺏기면 바로 매치 포인트 상황에 몰립니다. 나 잡고 있어. 긴장시켰습니다. 매치 포인트 오준성. 또 랠리에요. 그리고 다 받아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전세 역전. 맞보다 잡았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